어제 전 정권 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문전 대통령 측에서도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문전 대통령 측 해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선물 받은 풍선개는 동물이라도 원칙상 대통령 기록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교감을 이유로 문전 대통령이 위탁 관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기록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지원의 이 법적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이 지체가 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풍선개 두 마리를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반대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풍선개의 위탁관리를 계속하려면 비용을 지원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지금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측이 책임을 돌리자 대통령실에선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인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선개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차관님,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뭐 관계 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